합니다. 여러분 수영 잘 하시나요? 보통 이 여름철 바닷가에 가면 수영 잘 하시는 분들 보면 너무너무 멋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수영은 호흡이 생명이라는 사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수영 제대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홈도 최고, 거기에다 수영 실력까지 최고인 지상중 감독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수영계의 신기록 제조기 지상준. 한국 수영사상 첫 유니버시아드 대회 금메달 획득. 한국 신기록을 새로 쓰는 횟수만 50차례 이상. 성남시 수영감독 지상준과 함께 수영을 배워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감독님한테 수영 배우려고요. 이 수영복 하고 수련까지 완벽하게 준비해서 왔거든요. 근데 감독님 수경은 조금 모양이 다른 것 같아요. 수경은 일반용하고 선수용의 차이가 있습니다. 네? 일반용 거는 일단 여기 알이 좀 크고 그다음에 이쪽 안쪽에 보면은 고무가 있습니다. 근데 선수용 거 같은 경우는 알이 좀 작은 반면에 밑에 가게 되면은 고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초보자의 경우 수경의 선택 요령은 렌즈가 넓은 것, 그리고 수경 안쪽에 연질의 패킹을 사용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수경의 착용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렌즈 부분을 이마에 가져다 댑니다. 그런 다음 밴드를 정수리와 뒤통수의 중간 부분에 걸어줍니다. 다음은 렌즈 부분을 당겨 눈에 잘 맞추고 밴드 좌우 탄력의 균형을 맞춰주면 됩니다. 수영을 보다 잘하기 위해서는 수영의 전문 근력을 키워야 하는데요. 킥보드는 몸을 띄우게 하는 구력과 전문 근력, 기술 동작을 익히는 데 도움을 줍니다. 킥보드를 손으로 잡고 연습하면 다리 기술 동작과 근력을 키울 수 있고, 다리 사이에 끼고 연습하면 팔 기술 동작과 근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전에 가장 기본적인 준비 운동을 하고 들어가야죠. 아 맞다, 물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 운동하는 거 여러분들 꼭 잊지 마세요. 준비 운동은 근육의 긴장을 이완시켜주는 동시에 가벼운 스트레칭 효과가 있는데요. 각 동작은 가능한 최대로 천천히 스트레칭을 하되 몸에 무리가 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모든 스트레칭 동작은 6초 동안 정지 휴식의 순서를 반복하며 각 동작 10회씩 반복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수영의 기초부터 하나하나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감독님, 그럼 어떤 거부터 해야 되나요? 일단 물과 일단은 친해져야죠. 물과 친해진다? 어떻게요? 제 손 한번 잡아보세요. 제 손은 무서워요. 수영 입문 시 가장 중요한 건 물과 친해지기. 물에 대한 공포심이 있는 사람은 물속에서 물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익혀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럼 물속에서 걷기, 수중 보행부터 연습해볼까요? 먼저 허리 정도의 얕은 물속에 들어가서 손을 흔들면서 걸어봅니다. 걷는 것이 무서우면 벽을 잡고 천천히 걸어보는 연습부터 해봅니다. 걷기가 익숙해지면 몸의 균형을 잡고 달리기를 하면서 손을 저을 경우와 젖지 않을 경우를 느껴봅니다. 이제 호흡법을 배워볼까요? 호흡법은 대부분 음파 호흡법을 실시하는데요. 할 때 코로 내뿜고 파 하면서 입으로 들이마십니다. 파, 파. 할 때는 코로 숨의 3분의 1 정도를 서서히 내뿜고 파 할 때는 입으로 가볍게 숨을 들이마시면 됩니다.
아주 숙달이 되면 자연스럽게 호흡을 할 수가 있지만 처음에는 코로 내뿜고 입으로는 물을 뱉고 가볍게 들이마십니다. 숨을 내쉬고 들이마시는 타이밍 조절이 어렵다면 2인 1조가 되어 연습을 해봅니다. 양팔을 잡고 구령에 따라 서로를 번갈아 눌러주면서 호흡 연습을 하면 숨을 내쉬고 들이마시는 것이 리드미컬하고 자연스럽게 됩니다. 이번에는 동시에 숨을 내쉬고 들이마시는 것을 연습해봅니다. 내뱉는 호흡 연습 중에는 항상 눈을 뜨고 서로가 내뱉는 기포를 확인합니다. 제자리 호흡이 익숙해지면 천천히 걸어가면서 호흡을 실시합니다. 호흡을 쉬지 않고 20회 이상 할 수 있는 정도로 실력을 향상시킵니다. 자, 그럼 한번 따라해볼까요? 다음은 뜨기. 모든 영법의 기본 자세인 뜨기는 여러 가지 영법을 익히기 위한 기본적인 단계인데요. 뜨기는 물에 대한 자신감을 갖는 데 중요하니까 자세를 변화시켜가며 몸을 띄우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먼저 쪼그라뜨기는 두 다리를 함께 모으고 머리와 허리를 구부려 양손으로 무릎을 굽혀 잡아 가슴에 대고 몸에 힘을 빼고 등 부분이 떠오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뜨기 자세를 할 때는 호흡을 될 수 있는 한 많이 들이쉬고 편안한 상태로 멈추고 떠 있습니다. 다음은 해파리 뜨기.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머리와 허리를 굽혀 팔을 늘어뜨려 역 U자 모양을 만들어 몸에 힘을 빼고 등 부분이 수면으로 뜨게 합니다. 이때 몸에 힘을 주게 되면 가라앉는다든가 몸의 균형이 맞지 않아 뒤틀리는 현상이 나타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수평뜨기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차렷 자세에서 팔을 위로 뻗어 잡고 수면 위에 엎드려 몸 전체가 수평으로 뜰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수평으로 몸 자세가 떠야 하고 몸에 힘을 주어 몸에 비틀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